네,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김수현, 서예지, 오정세입니다. 네, 오늘 yes or yes 게임 해볼 건데요. 트와이스죠? 네, 오늘 okay or not okay 게임 해볼 건데요. 네,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안 들어요? 예, 물론 저도 급하긴 한데 제 친구도 급한 일이 있나 보죠. 다 사정이 있겠죠.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급하면 혼자 해결하고 왔습니다. 예, 분명히 저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배려심이 있고 많다들. 하나, 둘, 셋. 손님만 마법이 있는 상태. 예? 거기 버블 없으면 그게 버블티가 아니잖아요. 안 버블티죠. 그거는 그건 그냥 티예요. 예? 그 버블에 대해서 그렇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뭐. 와, 그래? 네. 빨대가 이런데? 그러게요. 저는 다시 사면 되니까. 예, 버블이 있어야 버블티입니다. 버블은 씹어야 버블티죠. 동료가. 하나 더 시키면 되니까. 야, 아, 괜찮다고 할 때는 분명히 괜찮았을 거고, 왔을 때는 배고파졌을 수도 있고, 한 시간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. 나는 점심 안 먹어도 돼. 근데 앞에 보니까 또 먹게 되더라고요. 저도 같은 생각. 질문 한 번만 더 해요. 아, 뭐 해? 아, 연기까지 안 했을 것 같아. 죄송해요. 설명만 똑같이 하라. 어디까지? 화나면 얘기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아, 그거는 애초에 친구가 TV를 건 거니까 끝까지 갈 걸요? 뭐 어떤 메뉴를 갖다 대도?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안 먹거나 해 해고서는 돈가스. 네, 돈가스로 갈게요.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도 오케이. 그냥 무시하고 먹으면 되니까. 네. 그냥 소지품인가요? 조. 나 개인적. 개인적. 왜 오케이? 새로 사면 되니까. 개인 소지품을 쓸 정도면 많이 급했나 보다 하고 다시 사면 되니까. 그냥 소지품들은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만의 어떤 의미가 있거나 뭐 내가 어떤 소중하게 뭐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. 어디 그 남의 건물대를 뒤져. 네, 그거는 되게 크게 징계를 받게 될 사유입니다. 남의 물건 한번 건들면 안 됩니다. 자꾸 해요? 자꾸? 안 웃긴 농담을 해도 되는데 자꾸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자꾸 하면. 네, 자꾸 하면은 나쁜 사람. 저는 요즘 승 씨가 계속 그래가지고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요. 몰랐어요. 밥 먹는데 잔소리하면 같이 밥을 못 먹죠. No.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를 위한 어떤 잔소리일 것 같아서 오케이. 네. 전 잔소리에 내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듣는 게 잔소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셨기를 바라면서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절대 놓지 마세요.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안녕.